출발. 네. 아! 가자. 자, 네.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자. 총! 도끼! 자, 필수. 좋아요. 아들! 제발 지금 비켜주세요. 체커! 책! 필수!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옆인데 우리 여보! 여보! 아 저기 여기요. 아아 자물쇠 그렇지 좋아요. 자 방독면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슈트케이스 프레쉬 좋아요. 자 좋습니다. 지금 안 된 거 뭐 있죠? 딸 스프레이 오케이 스프레이 오케이 좋아. 지금 완전 좋습니다. 지금 아니 베스트 물 하나 이거 하나 지도 하나 오케이 좋습니다. 식량이랑 물 챙겨. 식량 아, 물 하나만 주세요. 물 하나 주세요. 아, 야 비켜 야 물 빨리 됐어. 오 어이차 아 야 저 아 나 저 스탠드 진짜 저 스탠드 약이 있습니다. 승질머리 보소. 아 승질머리가 아니라 아 지금 너무 급하잖아요 지금. 와 됐다 이거죠. 이 정도는 돼줘야지. 캔 3개 물 4개 스프레이 있고요. 총알 없어 괜찮아. 괜찮아요. 도끼 있고 책 있고 프레쉬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자물쇠 대신에 총알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이거 네. 어 스탠드 때문에 죽을 뻔했네. 자 카드는 여기서 가방 안에서 나왔군요. 라디오도 가방 안에 있었구나. 어, 라디오가 가방 안에 있었네. 다행히 내가 출장 갈 때 들으려고 넣어놨던 미니 YY 마이마이 카세트 라디오가 다행히 이 안에 들어있어서 꺼낼 수 있었죠. 네, 라디오가 가방에 있나요? 아 내가 출장 갈 때 들으려고 넣어놨습니다. 네. 와 아주 좋네요. 딱 좋다. 딱 좋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둘째 날은 뭐 다 편안하게 지나가면 되겠네. 화부님 50개 고마워요. 화부님 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부님. 자 누가 나가기 좋냐. 아 메리제인 필링 엑설런트 굉장히 좋다는 거죠. 나가면 좋고 근데 지금은 나가면은 아마 방사능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다니까 지금 아예 안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가지 말고 기다립시다. 어 그리고 아 보급품 가지러 오라고 지금 네 방독면 쓰고 나가면 보급품이 또 가득 한가득 난리 났네요. 한도가 안 나와도 되겠는데? 이야 보이시나요? 물이 왜 줄었을까요? 여기에 아주 그냥 이거 이따시만한 그 사무실 정수기용 드럼통으로 갖다 놨으니까 이것도 식량도 5개 물 6개 지금 아주 좋습니다. 아 물 2개 식량 2개 기가 막히죠? 살짝 목마른 상황인데요. 그 다음에 뭐 한동안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 방사능 병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다니까 지금 나가지 맙시다. 굳이 병에 걸리려면 뭐야? 아 이거 바퀴벌레 잡는 건데 이걸로 쓰면 어떻게 돼요 혹시? 바퀴벌레를 맨날 이걸로 잡아봤는데 안 잡히거든요. 이걸로 쓰면 잡히나? 그 대신 뭐가 되게 좋은 게 있나? 바퀴벌레 이벤트? 상관없나요? 아깝나요? 저 약 쓰는 거 좀 5번가? 아 지도의 엑스페시는 저거 제가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60초 때 여길 찍으면은 이 캐릭터들이 나갔을 때 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제작자가 말하기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찍는 거라 이게 아무 쓸모 없대. 제작자가 직접 말했어요. 나도 정확하진 않은데 저번에 누가 그렇게 써주셨어. 그냥 이렇게 찍는 용도인가 봐요. 별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저거 하기 힘들었겠지. 프로그래밍 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이제 더 이상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 먹어야죠. 물 중요하죠. 자 회식 우레집 좋고요. 오 이제는 나가면은 강사는 병원 안 걸릴 것 같은데 뭔가 좀 애매한가? 아직도 좀 약간 위험하다는 거죠? 좀 기다릴까요? 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지. 네, 힌트 버튼이죠. 어, 이건 뭐지? 아,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문 밖에서. 어, 과연 리스크를 열고서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은 열지 말 것인가? 열지 맙시다. 자, 네. 우리 지금 물도 많고 식량도 많아요. 굳이 밖이랑 뭔가 교환 안 해도 되죠? 교환 안 해도 됩니다. 이거 한글 번역 지금 없습니다. 왜냐면 업데이트가 새로 됐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약간 다시 글자가 좀 커진 느낌이다. 그죠? 원래 되게 작았었거든요? 다시 패치가 또 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자, 배고픈 사람 없고. 그죠? 글씨가 되게 커졌죠? 원래 글씨 되게 다시 작아졌었는데. 아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지금 나가면 또 방사능병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죠? 나가지 말고 우리 버팁시다. 아빠는 안 나가면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 한번 내보내줘야 돼. 자 여러분들 12시가 지났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 찬장이 가득 차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되게 풍요롭고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야. 찬장이 가득 있는. 맨날 토마토 스프만 먹어도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파리 잡아요. 파리 안 잡아도 됩니다. 파리. 저거 잡느라 쓰는 스프레이가 더 아까워. 풍요롭다 지금. 황금기야 지금. 우리 가족의 황금기. 밖에 나가면 이제 또 방사능 걸릴 수 있으니까 나가지 말고. 잠깐만요. 지금 이게 무엇이지?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안 됩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 나 안 돼. 제발. 제발. 아, 홍수야. 홍수가 나타났어. 홍수가 나타났다. 홍수가 나타나서 세 개 중에 하나만 살릴 수 있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아니 왜 지금 홍수가 나냐고. 아니 솔직히 바깥에 핵폭탄 터져가지고 수증기 다 증발한 거 아니었었어 수증기로? 아니 지금 물이 어딨다 홍수가 나. 마이마이를 살린다. 라디오를 구합니다. 지도 나중에 뭐 이렇게 구해올 수 있겠지. 카드도 이름 어렵고. 1분 황금기네요. 엄마랑 딸, 아빠만 빼고는 다 배고프네요. 아빠만 빼고는 다 배고프고. 그 다음에 살짝 목마른 정도. 불보다 낫죠. 자 지금도 나가면 안됩니다. 방사능 병에 걸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방송을 좀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이거 중요하죠. 메인 퀘스트입니다. 요걸 해야지 또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명은 또 나중에 하죠. 자 지금 상태 다 좋아. 아빠만 좀 약간 좀 거뭇거뭇해져가지고. 아직 정부가 살아있다는 뭐 그런 뉴스 들었다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자, 물 먹여야 됩니다. 아빠 밥도 먹이고. 자, 뭐야 이거. 오! 아 폰부스 전화벨이 밖에서 공중전화에서 벨이 울리는데 아빠 한번 나갔다 올까? 아빠 한번 나갔다 올까? 안 나가면 미칠 수 있으니까. 아빠가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뭐 아무 일도 없었죠? 전화 받고 왔는데 뭐 별일 없고. 우리가 별일 있는 건 이제 아이템을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그거죠. 혹시 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그거 이제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빠가 배고파졌는데. 자,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 오, 이제 아주 유용한 보호품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메리 제인, 네가 갈 때다. 메리 제인이 이제 좀 가야 될 때야. 그리고 이제 정부의 방송을 라디오로 듣고요. 라디오에서 여러 가지 소리죠. 자, 메리 제인. 자, 우리 딸. 우리 딸 믿음직스럽죠? 우리 가족의 가장 이 에이스 파일럿. 뭔가 제일 잘 싸우고 전투력 있고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나가면 아이템 좀 많이. 아니 아빠 왜 계속 배고프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아빠 뭐야 이거?
아빠 계속 밥을 먹어. 자, 메리제인. 메리제인한테는 가방을 들려보내겠습니다. 가방을 들려보내고 그리고 방독면과 도끼로. 자, 메리제인 하나 가져와. 알지? 파이팅 우리 딸. 자, 메리제인이 이제 평화로운 협상을 위해서 나갔죠? 이제 다른 우리처럼 똑같은 가족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가족들을 만나면 이제 평화롭게 협상해서 아마 좋은 아이템들을 좀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뭔가 옛날에 바베큐 파티를 했던 거,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들을 써 있는 것 같고요. 어디 보자. 지금 가족들의 상태가 굉장히 목이 마른 상태. 물 안 주면 이제 죽는 상태. 물 주고요. 어, 그리고 또 어, 라디오 이거 틀어줘야 되죠. 대돈님, 근데 핵폭발이 일어나면 전자제품은 다 부서지지 않나요? 라디오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켜져 있는 것들만 부서지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꺼져 있는 것들은 괜찮을걸요? 왜냐면 거기 뭐 전기가 통했던 건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드를 껴놨다면이야 뭐 그럴 수 있겠는데. 네, 그리고 또 뭐 라디오는 뭐 집에 있었던 거지만. 네. 꺼져 있는 건 괜찮지. EMP 쇼크가 EMP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동하던 게 탁 멈춰주는 그런 역할일걸요 아마? 저도 뭐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꼬맹이가 자꾸 쳐다보죠. 헝그리 엄마 헝그리. 아, 단파 라디오는 괜찮대요. EMP에 영향을 안 받는데. 아, 또 저 생전에 또 전문가분이 또 잠깐만요 지금 무언가가 거미 이벤트가 떴는데. 아, 딸이 없어. 아, 거미 이벤트가 떴는데. 아, 이거 거미 이벤트가 떴는데 딸이 없네. 이게 딸이 있었으면은 이거 변신을 시킬 수 있는 거였는데. 아, 아빠를 먼저 보낼 걸. 아, 이게 거미 이벤트가 뭐냐면요, 거미를 잡는데 이 거미가 방사능에 오염된 거미예요. 그래서 딸이 잡다가 거미에 쏘여서 이제 새로운 스파이더맨처럼 아주 멋진 유닛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 문도가 날아갔네요. 어쩔 수 없이 오늘 책으로 쳐야죠. 아, 아쉽네요. 네, 딸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대신 물을 하나 얻었습니다. 거미를 잡다가 근처에 떨어진 물을 하나 발견. 나이스죠, 이거는. 티미가 배고프구나. 나도 배고픈데, 지금. 티미가 항상 날 보죠. 어디 보자. 전기권 하나 더 부서진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네. 나중에 한번 맞아보고서 우리 그때 같이 얘기하도록 하죠. 네. 아직 안 맞아봤으니까 어떻게든 됐겠지 뭐. 이거 뭐 어떻게든 뭐 게임이니까. 아, 이거 시에도 시적 허용이 있지 않습니까? 다 시적 허용 같은 거야. 네. 아, 그런 거지 뭐. 그냥 다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냥 뭐. 네. 응? 뭐지? 아, 맨홀 속에서. 아, 나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아, 이거 진짜 애매한 건데 이거. 이게 맨홀에 괴물 악어가 살거든요. 방사능에 오염된. 그래서 이거를 맨홀 안을 체크해 볼 거냐 말 거냐인데 이걸 체크 안 하면 문제가 돼요. 체크 안 하면 다칠 위험은 없지만 정신이 다쳐. 그래서 애들이 다 피폐해지고 피곤해지거든요. 그리고 체크해 보면 다칠 위험이 있어요. 도끼로 가야 되는데. 아, 프레쉬로 살짝. 제발 다치지 말라. 제발 다치지 마세요. 아빠, 네, 다쳤죠. 그리고 딸이 분명 내가 가방 하나와 방독면 하나와 도끼 하나를 주었는데 도끼는 어디다가 팔아먹고 왔네요. 그리고 그 대신 식량 하나와 물 두 개를 가져왔고요. 네. 괜찮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다 목마른 상태. 다 목마른 상태. 물로 배 채우고. 아빠 배고프고 딸 배고프고. 도끼 중요한데 이거 메인 퀘스트 깰 때 필요한데. 자, 나가 봅시다. 아빠 한번 내보냅시다. 아빠. 아빠 한번 나가야 돼. 아빠가 또 안 나가면 이거 뭐야 이거? 메리 제인은 이런 건 처음 보는 건데. 메리 제인을 뭔가 응원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아, 밖에 나가고 싶은가 본데. 아, 밖에 산책하고 싶은가 봐요. 나가게 할 거냐고. 나가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죽을 수도 있고요. 병에 걸려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또 하나는 나갔다가 아이템을 주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가. 근데 안 나가면 이제 얘 삐질 걸 아마. 나가. 어떻게 됐지? 병은 안 걸렸고. 아, 메리진 매우 익사이팅 흥미롭게 밖에 나갔다 왔나 봐요. 좋아. 아, 그리고 아, 자기 튜바가 잘 있는지 보러 왔다 왔구나. 이거 튜바 있죠, 튜바. 그 금관악기. 그거 보고 왔나 본데. 근데 식량 하나 가져왔어. 역시 우리 딸. 우라나 갖고 왔어. 역시 우리 딸. 지도도 갖고 왔어. 야, 메리진 좋아요. 야, 이거 보세요. 에이스래니까. 나가서 뭐 이렇게 주워 갖고 왔어. 아, 이제 완전 짱이구만. 카드도 주워 갖고 왔어. 진짜 타짜야. 야, 역시 우리 딸. 역시 우리 딸이야. 자, 아빠 지금 다쳤는데 맞아. 아빠 내보내면 안 되는구나. 아빠 다쳐가지고. 네. 아빠 다쳤지. 그럼 누가 좋았지? 그럼 다음에 팀이? 엄마 가자. 티미가 식량을 좀 많이 갖고 올 수 있을까? 티미는 방독면만 갖고 나가. 가방은 의미 없다. 가방 저거 왜 줬는지 이해를 안 가. 자, 티미 잘 갔다 오자. 굶겨서 보내면 나가서 죽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갔다 와서 먹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식량이 없을 때는 굶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헝그리. 자, 배고플 때는 무조건 밥 챙겨줘야 되고요. 자, 메리 제인이 이거 뭐죠? 이거 뭐지? 도끼가 있었으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 메리 제인 다쳤구나. 아, 도끼 있었으면 해결된 건데 지금. 아, 지금 이거 써야 돼. 아, 메리 제인 또 다쳤어. 나갔다가 상처 입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지금 고치는 거구나. 자, 아빠 어떡하지 지금. 아빠 아무룩인데 지금. 완전 시무룩해졌는데 지금.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벌레 스프레이 있죠? 이 스카우트 핸드북을 보고선 우리가 벌레 스프레이를 응급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그런 이벤트가 뜨면 아빠도 고칠 수 있어요. 자, 아빠 이거 안 고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엄마 배고픔. 자, 그렇지. 나이스. 뭐야? 아하, 이거는 바로 그거죠. 밖에 비행기 지나갈 때 신호 달라고. 선전등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메인 퀘스트입니다. 우리 위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 위치 알려줘가지고 이제 구출 받을 수 있게. 메리 죄인이래. 아, 죄인이라고. 메리 제인 한번 나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타이어드 걸려있죠. 타이어드. 이거 피곤한 상황에서는 또 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저 풀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 다 목마르다. 물 주고. 물은 많으니까. 네. 티미, 제발 응급약 한번 갖고 오자. 티미. 그 다음에 식량도 좀 갖고 오자. 식량 네 캔밖에 안 나왔다 지금. 지나면 될 것 같은데? 뭐야 이건 또. 아, 레더슈트. 아,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사람이 있다던데? 이거 우리 도와준 사람 아닌가? 물의 요정? 네, 해보죠. 이 사람이 물이나 식량 같은 거 줄 때 있거든요? 대신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어. 오케이. 아,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고.
우리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고 얘기했나 본데? 메리 제인이? 우리 필요한 거 있는데 지금? 어, 안 필요하다. 아, 우리 안 필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 있어요. 잡상인처럼. 아니 그 사람이 뭐 줄 수 있었는데. 아니 아빠한테 지금 저기 필요한데 응급약이. 도끼도 필요하고. 자, 티미가 있습니다. 티미가 들어오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목마르고 지나갑시다. 어! 이번엔 뭐야 이건 또. 뭐야 또 이건. 아 뭐야 설마 기부야? 아 기부인 것 같은데 이거? 아 느낌이 기부야. 이거 느낌이 둘 중에 하나만 달라고 지금. 아 나 지금 아 식량을 줄 순 없잖아. 아 물 줘야지 뭐. 아 얘 기부 이거 안 하면 또 피곤해져요. 애들이 정신이 피폐해지거든. 정신이 피폐해지면 나중에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미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미치면 가만히 있다가 이런 식량 캔을 막 지 혼자 먹어요. 그럼 우리는 식량 캔 하나 날리는 거야. 저거 하나 기부 안 하려다가.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방독면에다 지 머리를 막 컨트롤해. 그래가지고 방독면 막 뜯어놓고.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기부 하나 합시다. 우리 물이 많으니까 물 하나 줍시다. 라디오도 부수고. 네. 어 그래. 어 우리 아들 어 잘 왔구나. 방독면은 무사하고. 근데 너 누가 멜빵 누가 끊어놨니? 내가 왜 이렇게 물 하나 줬고요. 우리 방독면 잘 갖고 왔고. 그리고 식량 하나 갖고 왔고 물 하나 갖고 왔고 어! 총알 갖고 왔어요. 총알 잘했어. 아 잘했어. 평타 쳤다. 평타 쳤네. 식량 하나 물 하나 오케이. 그 총알 딱 좋습니다. 도끼가 필요한데 우리 지금 이 메인 퀘스트 하려면. 자 다 목마르고. 그리고 제 팀이 완전 굶주려 있다. 팀이 완전 굶주려 있고. 어 뭐야. 아 밖에서 또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누가 좀 갔다 올 거냐고 하는데. 아 누가 실종됐나봐. 누가 찾는 거 도와주는 건가 봐요. 누구 찾는 거 자기 쌍둥이 자매가 실종됐는데 찾는 거 도와달라고 엄마가 갔다 오자. 엄마 갔다 오자. 갔다 오면 또 이것도 좋아. 아빠는 지금 다쳐가지고. 응 됐다. 응 갔다 온 거 같고요. 갔다 왔어요. 아 이거 이러다 생존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괜찮아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아요. 아빠만 좀 고치면. 또 뭐야 이건 또. 어? 아 뭐야 유용한 보급품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아빠 다쳤는데? 아 몰라 아빠 가봐. 아빠 다쳤으니까 유용한 보급품 뭐 주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뭐야 그냥 안전하게 돌아왔대. 아무것도 안 갖고 돌아왔어. 뭔가 발견했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돌아왔어. 아 이거 엄마 보낼 거 그랬나. 다 배고프니까 한번 그냥 회식 한번 하자. 아 나갔다 옵시다. 엄마 한번 가야죠. 엄마 한번 나갔다 오셔야 됩니다. 엄마가 또 약 같은 거 잘 갖고 오거든요. 자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번역된 게 없어요. 번역판은 옛날 버전이죠. 자 아빠 살려야 돼 지금 아빠. 근데 저걸로는 죽지 않을걸요. 근데 저렇게 다친 걸로 안 죽지 않나요? 야 상처가 좀 아물 때도 되지 않았어? 엄마 엄마 방독면만 딱 가져가. 저것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엄마 카드 들려서 보낼 거 그랬나? 약 빨리 구해야 돼요. 어 뭐야? 아 아빠 이 상처 때문에 아 이게 다친 게 이제 다 아 이게 다치면 이거 때문에 간염이 돼가지고 아 이제 방사능병에 걸려요.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아빠가 좀 이거 딱 봐도 지금 안 좋네 지금. 어 뭐야 이거? 어 뭐지? 이거 뭐지? 아 환풍구에 뭔가 이상한 게 생겼다고. 아 환풍구 하긴. 아 질식할 수도 있다고. 자, 프레쉬 브레쉬. 그렇지 좋아요. 원래라면 아빠가 이걸로 병에 걸렸을 건데 원래 걸려 있었으니까 상관없어요. 다행이죠. 원래 걸려 있었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무적의 몸. 만복돌침 뭐라 그러지? 만복 뭐라고 무협지에서 뭐라고 한다 그랬지?
그거 걸렸잖아. 원래는 이거 아 만덕불 만덕불침 아, 만덕불침 네 절대로 이제 독에 걸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지금 만덕불침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금강불기예요. 금강불기는 다르지. 피부가 따뜻해지는 거니까. 아 이게 메인 퀘스트인데 이게 아 이게 도끼로 주변에 나무 잘라가지고 우리 집 위치를 군대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아 도끼가 왜 아 메리제이한테 도끼를 왜 줘보냈지 내가. 네. 아 중요한 이벤트인데 저거. 엄마 돌아오셔야 돼요. 엄마 제발. 뭐야 또 이거. 총알을 약으로 바꿔준대. 와, 야, 이거 대박인데. 아, 그리고 프레쉬를 도끼로 바꿔준대. 아, 이거 어떡하지? 프레쉬 도끼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한 걸 어떻게 딱 긁어주듯이. 야, 어떻게 딱 내가 필요한 게 딱, 여기 딱 있을 수가 있지? 아, 이거 프레쉬가 있어야지 일단 강아지 이벤트를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강아지 이벤트 하기에는 식량이 너무 없나? 약만 할까요? 네, 약만 하죠. 둘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둘 다 할 수 없나? 됐다. 바꿨다. 야, 총알이 이렇게 또 좋은. 와. 좋은 아이템이라니. 좋아, 아빠 약 줍시다. 아빠 치료. 아빠 다행이다. 아빠가 둘 다 다치고 병까지 걸려서. 뭐야, 이거. 슈트 케이스를 든 남자가 또 온 것 같은데? 만나자. 만나. 괜찮아. 아빠 어차피 지금 병 걸려 있기 때문에. 됐어. 좋아. 깔끔하게. 오! 식량 하나! 아! 그 사람이 식량을 줬어. 식량 줬죠. 초콜릿 같은 걸 준 건가 본데? 그 엄마가 총알 하나! 방독면은 찢어먹었고. 아! 총알 하나! 아! 나 진짜 엄마! 아. 어머니! 총알! 지금 총알! 내 그나마 총알도 안 바꿨었으면 총알도 안 갖고 왔을 거 아니야 또. 엄마 배고파. 아빠 한번 나가자. 아빠 한번 나가줘야 돼. 아빠 한번 나가줘야 돼. 뭐야 이거? 어? 하나 둘 셋 점점 패닉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된다. 오픈 더 도어 라고 하는데? 안 그러면 죽을 거라고? 미친 건가 지금? 누가 문 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폐쇄공포증으로 죽어간다고? 그건 옛날 버전이고 이건 새 버전이에요. 어떡하지? 이거 새로 나온 이벤트인데? 열어보자. 열어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너였구나. 야 니가 그런 거였구나 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금 아버지. 아버지 좀 그러지 맙시다 좀. 아 좀 아까 지금 이따 고칠 거 그랬어. 그럼 이럴 거면은 아 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게. 아 이럴 거면 이따 고칠 걸. 괜히 먼저 고쳤네. 자 그럼 누구 나가야 되나? 딸 나가야 되나? 아버지 어차피 병 걸렸으니까 나갔다 와. 나갔다 오라고 그럴까? 야, 아버지 어차피 병 걸렸으니까 나갔다 오시라고 그러고. 카드를 줘서 보내자. 아버지 이제 자신의 운을 한번 걸어봐야 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카드 캐처 체리. 만날 순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기분 처음인걸. 나 감기 걸려. 엄마 헝그리. 아 이 도끼 이벤트 이거 메인 이벤트라서 꼭 해야지 넘어가는 건데 이거. 아 이걸 해야 되는데 도끼를 갖고 와야 되는데 도끼를. 도끼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도끼예요. 메인 이벤트를 넘어가야지 다음 메인 이벤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구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구출을 못 받아. 도끼가 무조건 필요해. 내가 처음에 아 딸한테 도끼를 주는 게 아니었었어. 근데 도끼 나중에 금방 생기기도 해요.
그 소방관 복장 입은 도적들이 올 때 우리가 총으로 놀래키면 걔네들이 도끼 떨어뜨리고 가거든요? 그 도끼 주워오면 되긴 하는데 아 야 얘 정신 차려! 팀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임마! 야 임마!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임마 이럴 때일수록 야 임마! 이 정신 정신줄 차려 지금 너 지금 해롱해롱 하면 안 돼 지금 큰일 난다 지금 어. 자 뭐야 팀이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아 용기를 줄 거냐고 아 용기 줘 팀이한테 팀이 화이팅 화이팅 아 없어 그대로 그대로였다 효과는 없었다 미친년 아니냐 자 뭐야 넘어갈 뻔했네 물 줘야 되는데 죽을 뻔했네 지금 효과는 미미했다 나 미치겠다 나중에 아 팀이 저 자세 전보다 좋은 상태예요? 저 애들 다 꼴이 말이 아니다 지금 아빠 안 돌아올 것 같아 느낌이 느낌이 아빠는 영원히 이 사진처럼 될 것 같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인펜으로 지워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느낌이 안 좋다 아빠는 먼 여행을 떠난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된다 지금 너무 멀리 갔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어! 드디어 왔나요? 강아지인가? 아니네 어? 뭔가 잊어먹었나? 뭘 잊어먹었다는 건가요? 뭔가 찾아야 된대요 네. 찾았나? 메리제인은 다이어트를 해야 된 다이어트를 위해서 조금만 먹는데 아 그래 다행이다 메리제인 아, 지금 헝그리 떴는데? 지금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러면? 어? 이건 뭐지 이 헝그리는? 채식 위주로 먹겠다는 건가? 토마토 수프 캔에서 토마토만 건져 먹겠다는 속셈이지 이거 같아. 다이어트가 살 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살이 빠졌다는 건가 그것 때문에? 환장했네 어 이거 식량 다 떨어져 가는데 이거 아 이거 메인 이벤트 이거 어떡하냐 이걸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아 오 왔다 오 뭐야 카드 하나 어 물 두 개 물 두 개 물 두 개 가져왔어 아 가방 들고 나가면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어요 식량은 아직 0.75개 있습니다 큰일 났다 난리 났네 지금 식량이 없네 난리 났다 지금 못 버티겠는데 아빠가 완전 배고픈 상태야 아, 메리제인 네가 가야돼 이럴 때일수록 메리제인이 가야지 메리제인 할 수 있어 뭐야 이건 누구랑 이, 문 밖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꼬꼬각하님과 왔습니다 팽라마스래요 나가보자 아빠 어차피 병 걸려서 괜찮아 문 연다고 해서 병 또 안 걸리니까 아빠 헝그리 얘 둘은 목마름 딱 좋아요 뭐야 뭐지? 어 뭐지? 어 뭐지? 왜 못 나가지? 타이어드가 아닌데? 아 타이어드네 어 뭐야 아까 전에 괜찮았는데? 어 아까 전에 괜찮지 않았었어요? 아까 그 우리가 전에 했던 그 이벤트 뭐였지? 어, 왜 피곤해진 거지? 문 여는 게 너무 피곤했나? 쎄 문이라? 와 이거 미치겠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난리 났네 끝났니 너 방송? 아 그래요? 아 나 큰일 났다 지금 아 얘 지금 나 누가 나오려는 것 같은데 못 나가는다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 난리 났다 지금 아 이거 나가야 되는데 이거 이거 나가야 되는데 이거 와 이거 보급품 받으러 가는 건데 이거 와 너무하네 잠깐만요 아직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빠를 포기한다 아빠에게 밥을 주지 않겠어 어차피 죽을 수 누가 이제 여기서 야욕 강식으로 가야지
이제 야육강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야 돼요. 지금 이제 모두가 살아남기보단 누군가가 살아남는 것으로 뭔가 목표를 바꿔야 돼요. 우리 가문에 뭔가를 남겨야지, 족적을. 우리 가문을 연장시키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 엄마에게 물을, 네. 아, 못 나가, 지금 아무도 못 나가. 아, 큰일 났다, 지금. 자,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안 누르신 분 아직 굉장히 많네요. 살짝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아, 굉장히 오늘 많이 하셨네요. 근데 추천을. 아, 저, 아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추천을 이렇게 많이 했지? 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쌍캐. 자. 물 줄까요? 아니, 물 괜찮아요. 네. 자. 쌍캐 아니? 자. 어디 보자. 아, 뭐지? 상태가 안 좋은데? 버리자. 버립시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아빠를 내보내자. 그래. 아빠를 내보내는 거야. 아빠 안 내보내죠, 근데. 피곤해가지고. 안 피곤하다. 아빠 내보냈어야 되는데. 어, 이제 피곤한 거 끝났다. 아빠 피곤한 거 끝났어요. 하루만 살아남게. 하루만 살아남게. 물을 줘. 물을 주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누가 보면 진짜. 아, 이거 메인 캐스트 못하고 있잖아, 지금. 아, 누가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거 여러분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시간이 없단 말이야, 지금 우리. 자, 아빠를 내보내. 내보내면 살 수 있을 수도 있어.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빨리 어른이 되고파. 자, 이제 물 주고. 자, 메리제인. 메리제인 배고프구나. 아, 아들도 배고프네. 큰일 났네. 일단 하루만 버텨보자. 메리제인한테 이제. 아빠 믿죠? 아빠 내보내요. 아빠는 난 결코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파워로 분명히 뭔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파이팅! 자. 자, 아빠를 믿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오해요. 지금 큰일 났다. 신경 없다. 난리 났다. 근데 어차피 이거 아빠가 못 갖고 오면 우리 죽어. 어! 오! 아! 아빠! 돌아오세요! 아빠! 아빠 지금 응급약 만들었어요! 아빠! 지금 응급약 만들었어! 아빠! 돌아오세요! 한 톤만 있다 나가지. 아, 나 미치겠네 지금. 아, 네. 스프레이로 응급약 만드는 이벤트가 떴어 지금. 아, 나 아빠 타이밍이 왜 이렇게 안 맞아 아까도. 아까에도 고치자마자 죽고, 아, 고치자마자 다시 병에 걸리진 않나, 지금. 환장하겠네, 지금. 어, 아, 이거, 바퀴벌레. 아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살 수 있어. 아빠가 식량 딱 하나만 갖고 오면, 식량 하나만 딱 갖고 오면 살 수 있어, 우리가 다. 지금 너무 배고프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지금. 그렇지. 오! 아, 왜 물로 바꿔줘! 아, 나 미치겠네, 지금. 아, 식량을 주셔야죠, 식량을. 아, 왜 식량을 안 주시냐고요. 물 하나만 바꾸죠. 체커 팔아서 물 하나 확보했고요. 지금 식량이 필요한데, 식량이. 아, 나도 배고파서 지금 꼬르륵거려. 아, 이제 완전 굶주렸다. 물이라도 줘야 돼. 아, 저 도끼 이벤트 때문에 미치겠네, 진짜. 와, 도끼가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너 총 쓸 때라도 없어? 어디 나갈 데 없어, 우리? 아빠가 이제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엄마 죽을 것 같은데, 이제. 희미는 가출각이고. 어, 시크릿 도어! 어, 나이스. 지금 이곳에 비밀문을 발견했어요. 그걸 열고 그 안에서 식량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네. 갑니다. 야! 어머니가! 어머니가 병에 걸렸어. 그 문을 열어서. 그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이었는데. 그 문은 바이러스가 봉인되어 있던 문이었는데 그 문을 열었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환장했네. 어머니 살려야 돼.
라디오 듣자. 아. 병 몰린 거 봐. 와. 유어 퍼리시드 망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반딧불 고양공님 고맙습니다. 반딧불 고양공님 고맙습니다. 애들만 나오면 안 돼요. 어른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애들이 다 없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 애들은 죽은 걸로도 처리가 안 돼요. 가출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그만큼 어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죠. 우리가 항상 어른들을 요즘 이제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어른들을 너무 얕보거나 아니면 뭐 단순히 꼰대 취급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하면서 또 어른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참 교훈적인 게임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네요.